참외의 고장이라고 불리우는 성주군이 오렌지 참외로 불리는 베타카로틴 참외를 개발했습니다. 일반 참외보다 과육이 부드럽고 영양분도 많아 새로운 효자 품목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성주군 초전면의 한 참외 농가. 겉보기엔 일반 참외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잎이 크고 상대적으로 열매도 큽니다. 성주군에서 개발한 신품종 기능성 참외, 오렌지 참외로 불리는 베타카로틴 참외입니다. 베타카로틴 참외는 일반 참외와 달리 과육이 주황색이며 멜론과 교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유해 산소로부터 체내 세포를 지키는 영양소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참외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반 참외보다 엽산은 약 2배, 베타카로틴의 함량은 약 80배 많았습니다. 베타카로틴 참외의 개발은 참외하고 메론하고 교잡을 해서 젊은 세대에 맞는 기능성 참외로 만든 게 베타카로틴 참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베타카로틴 함량이 참외보다가 100배는 많습니다. 베타카로틴 참외를 재배한 농가는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신품종으로서의 경쟁력은 겨울 재배를 해봐야 알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올해 정식할 때 너무 기후가 안 좋아가지고 장마철도 길고 이래서 모든 농작물이 재배가 어려웠는데 다행히 그 시기를 뚫고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정확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참외 같이 이제 겨울에 다시 정식을 해봐야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품종 과일이 기존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풀어야 할또 다른 숙제는 유통인데 성주군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통은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군에서는 홍보하고 일반 젊은층에 이 접근이 잘될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주군은 급변하는 과일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2일 신품종 참외 평가회를 열고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HCN 뉴스 전복훈입니다.